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네, 사실 지금 제가 원래 그 촬영의 의도로 갖고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셀카봉이 없어요. 그래서 좀 화면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.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한번 찍어는 보겠지만, 제가 갑자기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든 이유는, 사실 제가 원래 지금 집 밖에 나온 목적은, 네, 바로 명절 때 엄청나게 그 먹어가지고 오. 아, 아이고, 가장 중요한 젓가락이 안 나왔다. 아, 젓가락이 안 나왔어. 11개. 샴페인이라고 안 써지긴 했는데. 응. 아닌가? 야, 그러면 긴 걸 얇은 걸 가져와야 돼? 지금 몇 개월 된 줄 알겠어요. 몇 개월 된 줄 알겠어. 네. 애 엄마도 없는데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. 네. 애인도 없는데. 뭐 어쨌든. 그래가지고 좀 칼로리도 좀 뺄 겸 칼로리도 좀 뺄 겸 그 여기 지금 네 보름달 달 구경하려고 나왔어요. 네, 역시 셀카봉이 없어서 지금 좀 어두울 거예요. 네, 셀카봉 없어서 어두울 건데, 일단은 그래서 사실 저 앞에 있으면 이 건물대에 가려서 보름달이 잘 안 보여가지고, 자 이제 보름달이 좀 잘 보이는 각도로 한번 이동을 해서 다시 제가 그 후면 카메라로 바꿔서 이제 좋은 프레임으로 보름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네 이게 여기 뭐 막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, 일단은 제가 좀 화면을 좀 확대를 했어요. 지금 제가 줌을 그 디지털 줌을 두 배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좀 약간 스무스할 수가 있어도 조금 이 해상도가 약간 좀 선명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, 네 사실 이 이제 1년에 보름이 12번이 있죠. 이제 윤달이 있을 땐 보름이 한 번 더 있기는 한데, 이제 한가위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때가 그때 한번 이제 대보름이 있고, 한가위 때 보름달이 네 또 이제 엄청난 그 보름달이 상당히 크다고 하죠. 한가위 보름달이. 그래도 어제만 해도 비가 좀 꽤 와가지고 보름달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름달 보여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 보름달 보여드릴게. 여러분들 한번 좀 네, 수원도 좀 빌어보고요. 일단 저는 근데 두 가지 빌면 좀 욕심이 나나? 뭐 좀 네 돈 좀 대박 좀 그 돈벼락 좀 터졌으면 좋겠고, 네 그리고 네 덤으로 좀 애인 좀 하하 그저 웃음만. 네 하여간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개기월식이 올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뭐 제가 알 길은 없죠. 네. 네, 사실 뭐 달맞이는 뭐 뒷동산에 올라가든지 하지만 여기는 한강 앞이라서 한강 앞 동네라서 일단은 뒷동산이 없고요. 그리고 사실 그래서 조금 그 넓은 터에 나와서 이렇게 달 구경하고 있는데, 이게 달빛하고 가로등빛하고 요즘 구분이 안 돼요. 그 요즘 가로등 불 성능 좋은 거 알죠? LED라서 LED라서 성능 좋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썸네일용으로는 그 썸네일용은 이제 그 8배까지 그 디스타 좀 확대해가지고 찍어는 놨는데, 흐릿하게 찍혔을지 또렷하게 찍혔을지는 저도 모르겠네요.
뭐 나중에 결과물 보면 아실 것 같고요. 제가 원래 좀 촬영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찍은 거여가지고. 네. 갑자기 찍었다 보니 뭐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보름도 안 뜰 줄 알았는데 오늘 떠서 네 오늘 이 영상 찍게 된 거예요. 자 사실 좀 보름달 보면서 좀 수원 좀 진지하게 길게 빌고 싶었으나 여기는 유수지인 한강 유수지인 관계로 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네 온몸이 이제 모기한테 헌혈을 당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어요. 아 뱃살 빼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빼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 여러분 네 짤막한 영상 여기서 마치고 네 풍성한 연휴 남은 연휴 네 건강하게 보내고 뭐 이제 먼 길 갔다 오는 분들은 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다면 네 이제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게요.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